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 제가 게임을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몇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빈집 털어서 이성 찍기, 이 개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에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피관리예요. 연패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노리고 가는 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관리를 신경쓰면서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템을 먼저 만들고 나오는 기물을 보고서 공템을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니면 범용적인 공템을 먼저 만들거나, 그 경우 말고는 지금 점수 올리는 건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트리스타나가 나왔는데, 트리스타나가 나왔을 때 행운을 보게 된다면 연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운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행운 빌드업을 선택하면 이제 볼 수 있는 덱의 각이 많이 없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카이사 덱이 있는데, 카이사가 안 나오면 망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이 안 좋다기보다는 연패 운영, 상점 버그 때문에 그럴 확률이 크다. 아니 근데 행운이 나왔네요. 자, 그래도 나왔으니까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버 증강인데, 실버 증강은 돈에 관련된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증강을 거의 먹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딱 각이 나왔어요. 자, 요즘은 난동꾼의 사신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케인이 빨리 나온다면 케인덱을 가도 됩니다. 자, 지금 아이템도 보시면 피바라기에 거인의 결이 각이 있잖아요. 사신도 같이 보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패 행운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은 하면 안 되고, 약한 상대가 보이면 원거리 두 마리를 앞에 놔두면서 근접 유닛을 가두는 거예요. 이번에는 약한 상대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있네요. 불안한데요. 아니 이겼는데요. 아니 방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갔다고 생각할게요. 자, 정석적인 행운 운영이 됐을 때는 최대한 이자를 봐주면서 레벨업을 빨리 하고 덱을 확 바꾸는 건데, 자, 지금은 이제 행운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기물들을 잡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리븐을 잡아넣고 필드에 집어넣은 건데, 이게 만약에 연패 행운이었다면 지금 리븐을 안 잡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곡공을 먼저 챙겨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바라기에 거인의 결이 각이 있으니까. 자, 피바 거결을 만들었을 때는 일단 지금 메타에선 케인이 제일 좋고, 요네가 잘 나오면 요네 리롤 덱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결투가 리신이 워낙에 좋아서 리신 덱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연패 운영을 하면서 리신 덱을 가는 거는 되게 약해요. 아니면 여기서 피바 거결을 안 만들고 앞라인을 가고이를 주면서 BF랑 곡궁을 구인수를 만들고 이렐리아 덱이나 아니면 애쉬 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메타는 덱을 빨리 결정하는 게 좋기는 하다. 빨리 결정을 하되 그 유닛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슷한 덱에 후보를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여유가 된다면 아펠리우스까지 잡아놓고 싶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격수 덱도 하나 생각을 했으니까. 자, 돈이 많이 나오면 아펠리우스를 잡고요. 자, 근데 이거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사신덱을 보면서 간다고 했으니까 넥사이 킨드레드가 다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저격수 덱을 간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아펠리우스를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저격수의 핵심은 애쉬예요. 그래서 애쉬 찾다 보면 아펠리우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뒤집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신덱, 난동꾼의 사신덱은 갈 수가 없어요. 뒤집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뒤집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덱을 지금 생각해보자면, 일단 이야기꾼 하나 있고요. 암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론이나 요네가 당장에 있었으면 먹을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징을 만든 다음에 남는 아이템을 한번 조합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귀인의 가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꾼 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린 시비를 둘 다 들고 있겠습니다. 자, 암영을 갈 수도 있으니까 요릭도 들고 있어 보고요. 당연히 습직이나 필연도 다 가능해요. 천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라카도 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도자기도 돼요. 자, 이거 있잖아요. 후반 전문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행운 좀 더 먹어야 되거든요.
후반 전문가로 갈게요. 자, 이러면 지금 당장에 벨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넥사인은 포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야기꾼 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렘페어, 리븐, 자이라 다 들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 버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고르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3 이야기꾼을 갈 때는 빨간색을 많이 쓰잖아요. 5시너지, 7시너지를 갈 때는 파파파 아니면 초파파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파파파가 좋아요. 자, 이게 초록색, 파랑색, 파랑색을 골랐던 거는 옛날에 아이템 숙성 때문에 이온 충격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템 숙성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파파파를 만들고 이온 충격기나 스태틱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어, 근데 애쉬 나왔네요. 자, 이래서 미리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애쉬덱을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애쉬덱을 간다고 했을 때 애쉬덱 가면 도자기 문장을 만들 거잖아요. 도자기 문장을 만들면 애쉬의 필수 아이템인 구인수의 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살짝 후순이에요. 여기서 곡궁이 두 개, 세 개 있었다면 무조건 애쉬덱 선택했습니다. 기물도 먼저 나오고 아이템도 좋으니까 진짜 지금 게임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연패만 안 끊겼으면 대박 났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자, 행운 보상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9레벨을 바로 가야 되니까. 자, 이거 뒤집게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좋고요. 자, 뺏겼으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온 충격기 각을 보기 위해서 혹은 구인수의 각을 보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오는 겁니다. 어? 애쉬가 폐허네요. 근데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애쉬덱을 가는 것보다 이야기꾼을 그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일단 아이템을 처리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꾼 문장 바로 만들고요. 자, 갑자기 왜 이야기꾼을 확실히 결정을 내린 거냐면 원래 양각을 보면서 오려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야기꾼 유닛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후반 전문가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이렉트로 9레벨을 갈 거다 보니까 이렐리아를 뽑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딱 이 상태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후반 전문가가 없었으면은 8레벨 때 리로를 돌려야 될 확률이 크다 보니까 그때는 애쉬덱을 같이 봤을 거예요. 자, 아이템이 더 나왔잖아요. 이야기꾼 아이템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는 방어 쪽 아이템밖에 없습니다. 갈리오를 주시면 됩니다. 이거 억지로라도 9레벨 가야 돼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일라오이도 중간에 잠깐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꾼 같은 경우는 7이야기꾼의 현자 유닛들을 위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피도 바로 주도록 하고요. 자, 7이야기꾼의 현자를 쓰는 건데 일라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렌이랑 조이를 활용해서 파수꾼의 비전 마법사를 잠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잡아놓는 겁니다. 자, 이거 후반 전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근거도 첫 번째 증강이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상 이제 받아야 됩니다. 보상에서도 당연히 돈이 많이 나오니까 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복제기 나온 거 좋고요. 자, 요즘 복제기는 바로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행운 내려주면서 자, 8레벨 바로 찍고요. 지금부터 절대 지면 안 돼요. 7 이야기꾼은 완성시킨다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덱이 아닙니다. 자, 다이애나가 현자니까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야기꾼 하나만 더 찾으면 되잖아요. 9레벨 지금 바로 갈게요. 갈리오나 이렐리아. 라칸 잡아야 되고요. 이렐리아 쓰니까 리신도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 일단 7 이야기꾼 완성이 됐으니까 4스테이지에 9레벨 7 이야기꾼이면 절대 안 지거든요. 템 넘기면서 용발 하나 챙겨주고요. 자, 9원까지 가겠습니다. 자, 제가 7 이야기꾼의 현자라고 했다고 해서 현자 유닛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이라, 다이애나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이렐리아 2성까지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 10레벨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헤지펀드는 별로 의미가 없고 헤지펀드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먹을 필요 없어요. 템에 관련된 것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원형 아이템인 공범은 괜찮아요. 자, 일단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일라오이 빼고 그 다음에 사일러스 빼면서 리신 넣고
그럼 이제 갈리오 나오면 가렌이나 시비르 빼고 넣고. 자, 지금은 가렌이 아니라 시비르를 빼는 게 맞습니다. 귀인이니까. 자, 오공은 10레벨 때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자, 리산드라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제 라칸 잠깐 빼고 리산드라 쓰세요. 제가 이야기꾼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귀인을 받을 수 있어 쓴 겁니다. 자, 템 그대로 넘기고요. 자, 이러면 이제 현자 유닛들 정리해주면서 일단 잡아놓긴 했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자, 이번에 제가 귀인을 봤을 때 7 이야기꾼 들어가면서 충분히 귀인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귀인 유닛들 보시면 다이애나 가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산드라만 쓰면 딱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리산드라 같은 경우에도 조이랑 같이 비전 마법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공범을 왜 선택했냐면 케일 데그 갈 때 아이템 속성을 먹었잖아요. 케일을 세게 하기 위해서 먹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지원형 아이템을 두 개를 주니까 케일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판에는 10레벨 가서 오공을 쓰는 게 아니라 라칸을 쓰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패 운영을 이렇게 빨리빨리만 할 수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빨리가 어려우니까 초보자분들은 연패 운영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아이템은 장갑 들고 오면서 정의의 손길 하나 만들어주면 인피 정손이랑 효율이 좋으니까 이렐리아 템 완벽한 것 같습니다. 타 스테이지는 어차피 다 이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일성이 많은데 제가 돈을 아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 4 스테이지에는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웬만하면 다 이길 것이다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이 만약에 안 온다고 치면 전투를 보시면 돼요. 내가 압도적으로 세게 이기냐 아니면 조금 이제 뭐 불안하냐, 그거에 따라서 돈을 쓸지 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1은 이제 자리가 없는데 혹시나 이야기꾼 문장 더 먹으면 12이야기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들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요즘에 이제 9레벨을 찍어도 5코 이상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고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10레벨을 가서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를리아 한 마리 살아남았고 겨우 이겼잖아요. 이제 5스테이지부터는 질 확률이 크단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K를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을 고르는 이유가 이온 충격기나 스태틱을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못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든 만들긴 해야 됩니다. 곡궁 나왔네요. 자, 이러면 이제 스태틱 만들 확률이 좀 큽니다. 자, 10레벨 바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라칸 붙이고 이렐리아 바로 붙는 상황 나왔고요. 이번에 오공 자리 없으니까 빼고. 자, 돈을 시원하게 다 쓴 다음에 이렐리아한테 복제기. 그 다음에 이제 연운 고르면서 스태틱 가면 되는 거고요. 방템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번엔 이렐리아가 2성에다가 풀템이잖아요. 그래서 앞라인만 버티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은 스태틱 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갈리오보다 라칸이 먼저 2성에 붙었잖아요. 이러면 라칸한테 템을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건 당연히 처치시로 가면 되고요. 자, 갈리오한테 있는 아이템을 빼가지고 라칸한테 넘겨주고 지금부터 여유가 되니까 5코 3성을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조끼 남은 건 또 리산드라가 뜯어와서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번에 보시면 행운 연패를 하는 과정에서 뭐 카인사 같은 게 빨리 나왔으면 그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거리가 먼 애쉬가 나왔었고요. 애쉬 기반 자체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야기꾼이 잘 나왔고 뒤집기가 나오는 바람에 덱을 빨리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나온 거를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점수가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평소랑 똑같이 하는데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덤블조끼 나왔으니까 바로 만들어주고요. 이제는 할 게 없어요. 진짜 5코 3성 볼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케일 버프 파란 색깔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지만 사실 저거 받으나 마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됩니다.
저 버프를 받을 바에는 리산드라 배치 저격을 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지금은 워낙에 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1등 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렐리아 들고 오면서 제조합기 그냥 돌리고 이렐리아 삼성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산드라 삼성. 리산드라도 볼 수 있네요. 자 이거 리산드라 보겠습니다. 이렐리아가 좀 아쉬워요. 아까 이렐리아한테 복제기 썼잖아요. 치감도 이제 자이라가 치감이 있으니까 안 만들어도 되긴 한데 자이라가 지금 1성이잖아요. 많이 못 묻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야기꾼 덱을 갈 때는 이온 충격기나 스태티, 그 다음에 태블망 정도는 자이라가 처음에 있으니까 좀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갈리오 방템, 이를리아 공템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이야기꾼을 했는데 만약에 약하다 하면은 지금 이 정리된 것들 이걸 안 해서 그런 걸 거예요. 자, 그리고 탐색을 해봤을 때 일단 리산드라 쓰는 사람 안 보이고요. 자, 지금 이제 우디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우디르가 파고들면서 이를리아를 바로 무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게다가 케일이 우디르를 먼저 때리면 궁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무적이 있어가지고 살짝 카운터거든요. 그 제가 이제 통계표를 봤는데 우디르가 승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대기에서 버프 먹은 것도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오랜 삼성 보는 사람 있어가지고 견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찍으라고 놔둬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오랜 삼성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이겼다? 자, 그러면 유닛 다 팔면서 삼성을 찍어봐도 됩니다. 견제하기 전에 빨리 돌려봐야 돼요. 진짜 나올만 하거든요. 자, 신드라 삼성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리산드라 한 마리. 이건 제가 볼 때 100% 나오거든요. 차라리 신드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케일 카운터가 있는데 이런 덱한테 좀 약해요. 케일이 앞라인을 한 방에 못 녹이는 곳, 그런 곳한테 좀 약한데 진짜 졌네요. 잠깐만, 이러면 살짝 위험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리산드라 한 마리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에 다 팔고 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2등이 어떤 덱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신드라 삼성은 나왔습니다. 자, 2등 만날 차례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2등 만났을 때 압도적으로 이겼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다 팔고 돈을 쓰진 않을게요. 태블망 있으니까 벨트 제조합기 돌리면서 방템한 개 더 챙겨주는 걸로 가고요. 자, 우디를 피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케일을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거 진짜 굳이에요. 게다가 우리 클론 만났거든요. 자, 이러면은 100% 이겨요. 자, 진짜 급하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 팔고 돌리는 겁니다. 자, 리산드라 나왔고요. 뭔가 유지 다 파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케일 덱은 중요한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마법 정력 깎기템, 후반에 자이라가 많이 못 묻히니까 치감, 나머지는 이렐리아 공템, 갈리오 방템,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갔는데 이제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